네, 반갑습니다. 엠마오입니다. 드디어 엠마오 연구소 오프라인 모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. 네, 지난번 그 모집을 통해서 신청해 주신 분들이 3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장소를 대관해서 모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네, 날짜는 공지했던 대로 12월 3일 오후 5시이고요.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. 네, 여기 잘 체크하세요. 네,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. 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답하기도 하고 혹은 뭐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받아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 부가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. 뭐 경품 추첨 같은 것도 있고 아 그리고 가끔 이제 몇몇 분이 구입 의사를 물어보셨는데 여기 제가 가끔씩 입고 나오는 이 엠마오 연구소 후드티 네, 등이 이렇게 돼 있죠. 잠시만. 네, 이 후드티도 제작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입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. 지난번에 신청하신 분들도 다시 작성하셔야 되는 게 지난번 신청 같은 경우는 인원 추산용이었고요. 지금이 이제 공식 신청이기 때문에 이 영상 댓글을 통해서 올라오는 신청서 링크를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한 인원들을 가지고 네, 오프라인 모임을 준비할 계획이에요. 그래서 신청서는 12월 1일까지 받을 거고요. 만약에 12월 1일까지 신청서를 못 냈다. 참석할 수는 있지만 혜택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그래서 오실 거라면 반드시 12월 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참가 비용이 있습니다. 참가 비용은 바로 라면입니다. 네, 라면 우리 먹는 거 라면 최소한 한 봉지. 네, 그래서 그날 모인 라면들은 제가 일하고 있는 백석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구호 물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. 뭐 그 이상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. 뭐 다섯 개 드리 아니면 뭐 난 한 박스 뭐 얼마든지 괜찮으니까요.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 하나쯤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참가 비용을 라면으로 결정했습니다. 네, 그때 반가운 얼굴들 많이 만나면 좋겠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뭐 저희 가족들, 아기들 다 데리고 갈 예정이니까요. 그때 만나서 굉장히 즐거운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는 12월 3일 오후 5시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겠습니다. 그때 봐요. 안녕. 신청하고 안 오면 안 됩니다. 그 경품들, 막 선물들. 응? 그거 아까워서 어떡해? 응? 막 이만큼이.